뭐라 그래도. 그러면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라고 해. 이거 하고 올 테니까 라이브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라고 해. 일단 저기 나가야 돼. 무슨 거 이것도? 응? 응. 걔 거. 어. 안녕하세요. 창호 씨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신우 안녕. 창호 씨 안녕하세요. 어. 요. 안녕하세요. 예수 씨 안녕하세요. 창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예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라이브요. 그냥 저희 원래 어제 키기로 했는데 뭐 좀 웃겨가지고 지금 킵니다. 저희 원래 어제 키기로 했는데 뭐 좀 웃겨가지고 지금 킵니다. 그 지금 주원이가 아픈 건 아니고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예. 저체온증. 너무 추워.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팔로우 1000명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팔로우 1000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소리 없는데. 네, 들 거라. 떴어요, 소리. 네. 주원 오빠 지금 뭔가 따뜻한 코코아 한 잔 필요한 상태 같아요. 코코아 먹으면 먹죠.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주원 오빠 지금 머리색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색깔이 좀 빠지니까 예쁘다는 소리 좀 많이 듣네요. 그 전에는 좀 그랬나 봐요. 네. 이창은 하트 올라왔습니다. 고마워요. 팔로우 1000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길 오빠 어디 갔냐고요? 태길이는 지금 그거 밖에서 열심히 개그 대본을 짜고 있습니다. 네. 네 오빠 저 지금 방금 메이플 100 찍었어요. 찍자마자 라이브 알림. 아 메이플 하시는 분이에요? 네 메이플 하세요 이분이. 아 메이플 게임. 아. 네, 메이플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 닌자 좋아하는데 메이플 할 때 닌자 했었는데. 연극 보고 반했대요. 그 창한 씨 팬인데 연극 보고 반하셨대요. 무슨 연극? 고마워요. 우리 저희 유영민 소극장에서 했던 공연을 보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다나카류는 일본에서 지금 이제 한국 도착했죠? 아 이제 공항에서 이제 오는데 한 여기서 몇 시야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고 들었어요. 네, 좀 있으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네. 아 네. SN을 진출하세요. 오빠 악마의 재능이에요. 아 저요? 아 그거 영상 보셨구나. 아 여러분들 그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계속 오해해 주세요. 네 저는 저 여자 좋아해요. 네 남자 안 좋아해요. 네 오늘도 수염 때문에 마스크.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오빠 잘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반응들이 아, 이 친구분들. 네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생겼다는 거는. 네 저희 개인 계정은 아직 저희가 일단 회사 방침으로서 일단은 저희 공식 계정으로 활동을 하다가 추후에 개인 계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민 오빠 케이스 바뀌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케이스 선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선물 받았냐면 저희 멤버 저희가 항상 방송하러 갈 때 차로 이동해주는 저희 윤영민 소극장의 식구 박경호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게 잘 어울린다고 저한테 선물해줬습니다. 네. 친구요? NG 엄청 많이 났고요. 아까 주원이한테 뺨만 한 다섯 대 맞은 것 같아요. 자꾸 자꾸 때리지 않고 핥혀가지고. 아, 제가 뺨을 잘 못 때려가지고. 네.
상하님 목이 이쁘대요. 아, 좀 대꾸를 하세요. 예? 자, 알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기네요. 네. 기린인가요? 아, 기린이에요? 기린 한번 보여주세요. 기린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곤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팬미팅 하실 건가요? 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뺄 때 가장 효과적인 전신 운동이 뭘까요? 줄넘기죠? 줄넘기래요. 네. 나한테 물어본다고? 깜짝 놀랐네. 아, 우리 주원 씨는 살 뺄 때 가장 운동, 어떤 운동을 했어요? 살 뺄 때? 저는 살 뺄 때 거의 주로 채식만 먹었어요. 그 새벽에 불닭볶음면 두 개씩 먹잖아요. 예, 불닭 소스만 먹었고 거기에 양배추 위주로만 면 빼고 기름지니까. 아, 소스를 양배추에다 먹는다고요? 아, 그 제정신이 좀 괜찮아요. 약간 매운 게 스트레스랑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핸드폰 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예. 네, 유튜브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아기코, 아기코 안녕하세요. 하지 마실 때 아기꼬 아기꼬 세시부리. 주원 오빠 솔직히 뺨 때릴 때 사심 들어갔죠? 사심이요? 예. 사심보다는 진심으로 때리셨나요? 짜증나서? 네. 근데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때린 거 알죠? 피하게. 아, 손톱으로 이렇게. 내일 방송인데 주원이 손톱이. 네. 아, 근데 아까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일부러 긁었어요. 잘했어요. 귀 괜찮아요? 아까 여기 빨개지던데? 오늘 제 한몸 희생했어요. 아, 네.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오늘 희생했습니다. 상한오빠 모자 잘 어울려요. 상우씨가 태길이 형 어디 있어요? 근데 태길이가 지금 대본 작성하고 있어요. 저희 개그 네. 개그 코너 대본 작성 중이라서 좀 이따가 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네, 모자 잘 어울리고 줄넘기 하면 알 생겨. 네? 줄넘기 하면 알 생긴대요.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줄넘기 하면 알 생기나요? 아, 신호야 고맙다. 고마워. 아, 그거 너랑 나랑 멋지대. 화이팅 신호가. 고마워요. 방학 때 해주세요. 팬미팅 지금 계약해서 서울 못 가요. 아이고. 네, 그 벌써 계약하셨어요? 응. 일찍 빠르네. 아, 되게 빠르시다. 세 명 모두 미남. 감사합니다. 다리가 예뻐요. 네? 이 정도면 벗고 다닌 게 낫지 않나? 이게 또 여기 검은색 바지는 좀 이 정도 찢어줘야 여름에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반바지도 아니고 천 양만 보면 반바지인데요. 네, 오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아, 그래요? 바지가 너무 예뻐요. 예. 아, 재민 오빠 다리 조금만 오므려 달래요. 네. 좀 심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므릴게요. 부산에는 아마 일요일에 갈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네, 일요일 날 부산. 아, 너무 기대돼요. 부산 처음 가가지고 설레. 네, 주원이가 수학여행 가는 기분? 네, 부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네, 부산 처음이라서 제가 또 부산 그 돌고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주원이에게 해운대 이제 짠물을 한번 먹여볼 생각입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네. 저는 같이 들어갑니다. 혼자 보내진 않아요. 전 같이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게. 저 모르시나 본데 저 가시고기예요. 아, 가시고기예요? 저는 부산 돌고래라서 수심 거의 한 2m에서도 아주 날렵하게 움직여요. 괜찮아요? 감당되겠어요? 저는 잠수 실력이 거의 2분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물속에서 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진 찍을게요. 아유, 항상 긴장하세요. 언제 다리가 들어올릴지 모릅니다. 아, 긴장하시고 부산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산의 무서움. 네. 살아있네. 재민 오빠 오늘따라 잘생겼어요. 아, 고마워요 윤선 씨. 네, 우리 창한 씨 팬인데. 아, 고마워요. 네.
재민 오빠, 창한 오빠도 달랑 들어서 빠뜨려 주세요. 창한이는 안 돼요. 창한이는 얘가 그 장난을 조금만 치면 약간 진지함이 나와가지고요. 만약에 창한이가 옷에 대해서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이게 아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창한이가 부산 간다고 분명히 꾸밀 거란 말이죠. 옷을 이제 입고 나 갔는데 제가 들어가지고 창한이를 물속에 빠뜨렸다. 그럼 오, 여기 있는 흑풍은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 흑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네. 이럴래 우리 한. 어? 진짜요? 헤나킹? 뭐라고? 헤나킹 나오미 씨랑 같이 가는 건가요? 네, 나오미 씨랑 헤나킹이랑 다 오신대요. 헤나킹. 진짜요? 어, 예. 어, 아 부산 코미디 북코페 보러 가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와우. 아는 일본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일본은 아는 일본어로 이야기. 난노 하나시가 다이조부 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테루. 창 오빠 키 몇이에요? 저 83.7이에요. 아, 84에요. 어, 창한이가 184 정도 됩니다. 키가. 네. 아,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부산에서 또 만나면 또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엔젤라 킹. 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벌써 갔어요? 어디 갔어요? 네, 마음은 벌써 이미 가 있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네. 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다들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라이브 항상 새벽에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 안 주무시고 뭐 하시라고. 무슨 소리 하시나? 앞으로 오세요. 얼굴 작게 보려고 뒤에 앉지 마시고. 아니, 앞에 앉아도 원래 작아요. 와, 맞아요. 간단하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거기서 많이 찍어야죠. 네, 저희 이번에 부산 간 김에 입수는 당연히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재밌는 영상 같은 경우를 이제 찍어서 또 저희 코쿤 인스타에 올릴 예정이니까 팔로우 안 하신 분은 팔로우 해주시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한 오빠 키 은근슬쩍 반올림. 맞습니다. 183.7인가 그쵸? 네. 어우, 주아 씨가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히 창한 씨 팬인가 봐요. 네. 근데 마른 사람이 키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주원이는 그러면 2m 40처럼 보이나요? 그 정도로 많이 보인다고. 아, 진짜요? 근데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괜찮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런 핑크 색깔 케이스를 들고 계신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정훈 씨 라방 보세요. 어? 여기 대표님이 또 오셨습니다. 네, 여기 그 저희가 그 하와이에서 진짜 재밌는 개그맨을 한번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인사드려주세요. 알라와. 네, 한국인 아니에요. 어, 지금 시청자분들이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나요? 지금 31명 정도. 어, 31명 이 시간에 네. 또 잠을 안 자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또. 네, 어, 저희 그 네 유령민 소극장에 네, 유령민 소극장에 진짜 보물들 진짜 아시 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센 커플에서 아 너 난 거 하단에 하다가 딱 맞아. 아, 김준현 씨였습니다. 아, 나한테 당이야. 김준현 씨였습니다. 야, 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뭐라고. 형님도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개인기. 예, 형님 개인기. 여러분들, 개그맨 정종철 선배님, 옥동자 선배님이 스페인 음식 또띠아 CF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따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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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띠아. 아, 웃겼어요? 네,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아, 진짜 씨 너무 웃기다. 네, 다 웃겨요, 다 웃기대요. 아, 더 웃기대요, 지금 웃긴다. 말 나왔어요, 지금? 없어요. 아, 이제 퇴근할게, 그냥. 실패하셨어요. 아, 뚱까스 오빠. 아, 뚱까스 혹시 아시나요? 뚱까스. 아, 뚱까스 되게. 뚱까스. 어, 재밌네요. 또띠야. 개. 또 이렇게. 탱크박은 개그 짜러 간다 해놓고선 지금 여기 들어서 뭘 그럴 거면 이쪽으로 오세요. 네. 주원이 오빠 웃음소리 아주 독특하대요. 이거 혹시 이거 제가 아는 친구 얼굴인가 제 얼굴인가요? 걔랑 저랑 좀 많이 닮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눈코입만 보았을 때는 나 같기도 하면서 창윤이 같기도 한데 누구예요? 아 탈색 저는 탈색 세 번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빛난다. 눈 안 아프죠? 아 이게 지금 너가 앞에 있으니까 그게 돼요. 이게 가면 조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원이 원래 색깔.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핑크 하트 감사합니다. 김태기를 원한대요. 아 제 얼굴이구나. 태길이 좀 있으면 와요. 좀만 기다려요. 아, 네, 진짜. 태길이 금방 오겠죠? 개강전 종합반 머리색. 어, 핑크색. 어, 예, 핑크. 친구분 이름이 창윤이에요? 아, 친구 이름 창윤이라고 그 네 있습니다. 제 친 저랑 제 친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여러분들 아 네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희 태길이가 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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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오세요. 이제 좀 소통 좀 하세요. 네. 그거 개그 대본 다 짜셨죠? 네. 그 뒤로 왜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게 앵글이 다 안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이제 뒤에 가면 되니까 이제 태길 씨 앞에서 오셔서 조금.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창윤이랑 저랑 네. 대표님 말해요. 대표님 다 말할 거예요. 대표님 보고 계셔. 보고 있다고? 어. 지금 36명 들어왔어요. 태길 씨 오니까 36명이 들어오셨어요. 네, 저는 막바지 대본 수정 끝내고 왔습니다. 태길 오빠. 태길 오빠 오늘도 체인 달고 오셨네. 예, 체인이에요. 이게 목걸이가 아니라 자전거 체인입니다. 아직 기름칠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태길군 대표님한테 혼나요. 아, 의자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태길 오빠 짧다요. 왜 웃죠? 인정. 태길이 형, 상우야 안녕. 야, 다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저희 방송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코미디 빅리그 녹화. 태일 오빠 네. 다리 짧아서 못 넘는데. 네. 의자를 이렇게 넘어올라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태길이가 네. 그 다리를 허리에 좀 많이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네, 원래 다리 길이가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예. 네. 다리 길이만 2m 되지 않나요? 2m까지는 아니고 네. 한 100.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키가 100. 173인데 하체 길이가 140, 상체가 30 그런 느낌? 그래요. 네. 아니 태길이 찾을 때는 언제고 뭘 자꾸 나보고 세팅으로 소통하래요. 태길 씨 팬분이 네? 해운대 바닷가에서 보면 반갑겠네요. 아 해운대 가보고 싶네요. 하이 어? 우리 그거다. 그 러시아 팬분이에요. 아. 러시아 팬분 들어오셨어요. 오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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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러시아.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Would you something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I love you.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I like cola. Cola? 목요일 날은 완전체 다섯 명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옵니다. 스바시바. 뭐라고? 아니요. 스바시바 이 러시아로 그겁니다. 인사죠. 맞죠? 네. 스바시바. 맞아. 이게 무슨 소리야? 주원 오빠 화면에서 주원이 지금 주원 씨 지금 바지 꼬매는 중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다들 마음속에 간절하게 바라는 뭐 소망이나 그런
꿈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건강? 어, 미안합니다. 태길이 오빠 가지기가 꿈이래요. 이미 저는 팬 여러분들의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옆으로 가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여기로 가요. 네. 우리 창한 씨가 좋은데 좋았어요. 오, 나 지금 잘생겼다. 지금 잘생겼다. 밥맛 나고 있어요. 나오미 씨가 꿈이 뮤지컬 배우시래요. 아, 진짜요? 오, 진짜요? 나오미 씨가 의외인데요, 되게? 진짜로? 나오미 씨 아, 근데 성격이 되게 활발하고 어. 막 되게 좋으시고 막 되게 에너지가 있으셔서 네. 뮤지컬 하시면 되게 와. 근데 약간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아, 스바시바는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래요. 주원 씨. 네, 맞아요. 이상한 말했죠. 정보를 저한테 알려 주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네일 아트 학과 교수요. 오. 지도리 씨가 전 윤소 사장님. 윤소 사장님.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이제 막 코콘 매니저, 연예인요. 오, 우리 한나 씨는 연예인. 세나 씨는 코콘 매니저. 창한 오빠, 다리. 저는 꿈은 없고, 1년 뒤에 한국 돌아가면, 뮤지컬, 데스노트. 되게 많으시네. 태길 오빠, 와이프. 원래 하던 일로 복직해서 그냥 잘 사는 거. 현실적인 꿈. 코콘 흥하는 거요. 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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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창한 오빠 잘생겼다. 고마워요. 말을 좀 하세요. 네. 영화 감독. 아, 오, 우리 안젤라 영화 감독. 와, 멋있는 안젤라 멋있는 꿈인데요? 꿈이 영화 감독이에요? 저희 좀 써주세요.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출연하고 싶습니다. 코쿤의 만수무강. 주원 오빠 옆자리가 꿈이래요. 여기 다들 그러면 비어있어요. 전 주원 오빠 옆자리예요. 지금 옆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아, 네, 죄송한데 네. 그 카메라 한번 주원님 비춰주시고 주원님 제 거예요. 어우 씨, 얘는 제 거라고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어우 씨, 아무리 꽁틀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난 반만 나올 때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CJ 회장 손녀 되기가 꿈은 어때요? CJ 회장 손녀. 뭐 드라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시크릿 가든 같은. 롤? 주원님 표정 봐. Where is 료? 료! 일본에서 좀 아까 귀국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극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재민 오빠, 주원 오빠 결혼식 불러줘요.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40만 원 이상이신데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괜찮지, 주원 오빠. 대신 콜라 먹으면 안 돼. 근데 주원이의 저희 결혼식을 오시면 주원이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오세요. 얼굴 너무 별론데? 너 오늘 눈썹 손질했어? 눈썹 손질 메소드가 너무 오늘, 네, 오늘 했어요. 장난 아니네요.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말 40만 원이면 안 가요. 그러면 주원이와 저의 단란한 두 명의 결혼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둘이 결혼한다고요 지금? 예예예. 예, 예. 언제요? 뭐 지금 하죠.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저희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일단은 화촉 점화를 해야 되는데 하촉 점화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태길 씨가 주원이의 양가 태길 씨가 주원이의 이제 부모님 역할 해주시고 상한 씨가 제 부모님 역할 해주셔서 두 분 촛불 붙이고 오세요. 하촉 점화를 하셔야 되니까 네 거절할게요. 아 네. 왜요? 그리고 태길 씨가 축가를 불러주세요. 이 형 캐릭터에서 못 빠져나왔어 지금. 아 아까 몰입을 너무 했는지 아니면은 아, 씨, 몰입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원래 그런지 참았어. 머리 안 감았지? 감았어 나 오늘 아침에. 축가는 제가 부를게요. 40만 원 안 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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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코리아! 오, 우리 료호가 아주 패션이 또.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 안녕하십니까. 이게 얼마만이야. 료! 오랜만에. 료! 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잠깐만 기다려. 에이, 야, 멋있어졌다, 야. 요 이거 한 일주일간 휴가 갔다 온 느낌인데? 나 얼굴이 아주 더 좋아졌어. 살쪘는데? 몇 장? 어? 이거 자,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프레젠토. 곤방와 프레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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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프레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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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곤방와. 곤방와. 나 저거 트렁크 안에 뭐 들었어? 열었는데 대표님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아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와. 오, 일본 팬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료 없어서 엄청 힘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코너 할 때도 료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고 춤 연습할 때도. 네. 주원이 혼잣말이었어? 다 이해한다. 어, 일본인 팬분, 외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태길이가 반바지를 엄청 좋아해요. 편해서. 와, 창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잘생겼다. 어, 창한이 형 잘생겼어. 갑자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 냄새 나요? 아, 머리.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한테 묘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던 편지랑 뭐 케이크랑 많은데요. 그거 오늘 료가 왔기 때문에 꼭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뭔 소리예요? 아, 갑자기 제 머리에 코를 갖다 대시더니 뭐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머리 안 감은 지 한 4일 되셨죠? 4일까지는 아니고 뭐 이실 짓고 하자면 오늘 안 감았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김태길 씨의 이런 솔직한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팬분들한테 절대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수리는 언제 씻을 거예요? 정수리는 내일 씻을 예정입니다. 진짜요? 네. 태희 씨 그리고 그 팔로우 1000명 돌파했으니까 이제 양치를 하셔야 된다고. 아, 근데 진짜 좀 해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저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팬분이 댓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공약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저 보면서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지금 마스크 꼈는데도 태기 씨가 저를 네. 볼 때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팔로우 1000명이 달성이 됐으니까 그 공약 뭐였죠? 공약 한 번씩 다 말씀드릴까요? 제 공약 뭐였죠? 저는 공약이 왔어요. 저희의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죠. 창원 씨 공약 뭐였죠? 팬미팅을 하겠습니다. 주원 씨 공약 뭐였죠? 사인회를 걸요? 사인회를 하겠습니다. 네, 팬미팅과 사인회인데 저는 양치를 하겠습니다. 팬미팅 언제 하실 거예요? 팬미팅은 이제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이제 대표님과 상의 후에 이제 확정된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인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 저 혼자 하는 건가요? 네, 니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1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새벽 1시 홍대 오늘... 청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안 가면 지금 오시는 동안. 분들, 만약 오시는 분들 네. 진짜일 거죠? 네. 1시에 가요? 가서 인스타 라이브 개인적으로 키세요? 네. 아니, 개인 인스타 라이브 굳이 킬 필요 없죠.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증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1시에 가서 오늘 새벽 1시에 가서 인스타 라이브를 1시간 동안 하면 되죠. 인스타 라이브를 사인회 사인회를 하고 여기서 자 만약에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코쿤가 아니었나? 아니죠. 자 거기서 만약에 제가 이건 리더로서 하나 걸겠습니다. 만약에 팬분이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주원 씨한테 사인을 받는다. 네.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다 같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단 저는 빨리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홍대 정문 앞에서 아 홍대 정문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예. 윤영민 소극장 앞에서 하겠습니다. 거기 아시죠? 그 무대에 있는 거. 아 거기 싫어요. 거기 취객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예. 월요일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앞에서는 저는... 거기 차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그 팔로우 1000명 공약 그 팬미팅 사인회 저희 양치 언제 할까요?
양치는 지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할까요? 예, 지금 칫솔 있으시죠? 지금 하고 오시는 게 지금 칫솔 오케이. 있으시죠? 천 야, 천명도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료짱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 우리 팔로워 10,000 맞나? 10,000. 그래서 태길이가 양치하기로 했어. 너 공약이 뭐였지? 나? 너 뭐야? 뭐뭐를 뭐뭐뭐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 팬미팅. 아 네가 팬미팅은 팬미팅 뭐야? 나 팬미팅. 대사를 아직도 안 했어? 대사를 그걸 까먹은 거야? 창하나, 창하나. 나 팬미팅을 하겠습니다. 그 무대가 장난이니? 또 기린만 말하고 싶어? 어? 대사 어? 자꾸 까먹고 그럴 거니? 어? 아니요. 또 온다. 몇 시야? 나 팬사인 해놓고 가야 돼. 아, 또 온다고. 지금 몇 시야? 진짜 몇 시야? 아, 창하 왜 우는 거야? 지금 몇 시야? 한 시간 빨리. 울지 마, 울지 마. 창하 왜 울지 마. 아, 이거 맛돌려가지고. 창하 뭐만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요즘 아 1시부터지 내가 아 웃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 울었어요? 우리 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인사드려 제대로 몇 시야 지금 시간 안 나와 몇 시야 봐봐 아이 그 장난이죠 지금 1시 어떻게 갑니까 이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민 씨 아이 뭐 공약은 뭐 되는데 나중에 저희 다 같이 해야죠, 만약 할 거면. 날 잡고. 그럼 여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엄청 많다고요? 잠시만, 여기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온다고. 자,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한 분이라도 오신다고 한다면, 주원이 진짜 팬사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실 분만 댓글에 써주세요. 전 열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일, 왜냐면, 우리 주원이가 방송인데 또 일찍 자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커디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열정이 너무 뛰어나요. 네. 저 좀 시켜주세요.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미치겠습니다. 네, 오실 분만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정. 네 아무도 없네요. 비행기 타면 8시간 걸렸는데 한 시간만 기다. 유라님 한 시간만. 저는 당연하죠. 기다립니다. 오신대. 무리수죠. 40분만 기다려달래요. 저 1시부터 와, 근데 진짜, 2시까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원씨 저도 갈 테니까 한 9시간만 기다려줄래요? 아니 저 이미 정한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도 팬이잖아요. 저희도 주원씨 팬이잖아요. 네, 9시간만 기다려줄래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네. 그럴 수 있죠. 택시 타고 간대요. 아유,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희가 진짜로 조만간에 1,000명 공약 달성됐으니까 진짜로 팬 미팅이나 이제 팬 사인회 한번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할 수 있다고. 그때 저 친구 왜 이렇게 오늘 열정력이래? 나 오늘 너무 열정적이야. 날 오. 시켜줘. 왜냐면 제가 지금 담요로 한 3시간 동안 몸을 감싸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너무 지든 되게 네, 불 같은 남자여 가지고 예 네, 아유 좋습니다. 아 창한 어 료 잘생겼다. 아 근데 료를 우리는 진짜 인스타 라이브 많이 했는데 료가 가코이 예 많이 못했으니까 료 얼굴을 좀 많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뭐야 안 하는 거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정확하게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아 여러분들 안 합니다. 주원이 그거 팬사인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구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무리です. 개꿀. 너, 료, 이거 읽어달래. 어, 나왔어. 어, 나왔어. 어. 주몽 오빠, 왜 그래요? 왜 담요 덮은 거예요? 아, 지금 치매 타입. 어, 크리라. 수요일에 채윤씨가 선물한 신발 신고 와달래.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채윤씨가 선물한 신발 사무, 신고 와달래. 아 오케이래요 채윤씨 眠いよ そりゃ 飛行機 疲れるからね 료오빠요 감사합니다 最近 한국어 勉強は どうですか 勉強は 別に そんな してないですよ もう 生活してる 生活で必死です 生活で
료 아이타갔다요. 어. 아리 아 아리가토. 오겐키데스카 료. 료 일본 가서 밥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거? 응. 어, 부럽다. 많이 먹었어.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료 팬분들이 료한테 편지 많이 줬어. 내가 료 방에다가 놔둬놨어. 요가 갔네요. 자, 여러분들 정말 저희 잠시만 태길이가 저희는 제가 보기엔 저희 태길이는 진짜 최고의 진짜 정말 최고의 멤버인 것 같아요. 팬분들랑 네. 한 약속을 기대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일단은 소리만 한번 들려주세요. 절대적으로 지킬 거니까 여러분도 그때 네. 공약 내건 거 저는 지금 지키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키세요. 여러분, 네. 소리 한번 저는 지금 지키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주시고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바로 태길이가 1년 만에 양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년 만에 드디어 태길이가 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양치를 1년 만에 드디어 했습니다. 양치를 1년 만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인지도 인지도 어느 정도 아 근데 잠시만요 너무 떨어져요 지금. 그리고 예. 저 이거 공약 인증했습니다. 여러분들 팬미팅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면 네. 팬미팅 사인회 네. 공약 꼭 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태길 씨 그렇게 안에 치약을 넣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치약이 목에 들어가잖아요. 1년 만에 닦는 거라서 그 치약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먹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아, 먹는 거 아니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민 씨도 어느 정도 지켜주세요. 아 근데 건강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뱉어요 가서. 그거 못 쓸 거예요 그거. 저 보시죠. 야 우리 태길이가 정말 저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료 많이 피곤한가 봐요. 지금 비행기 타고 바로 와가지고. 골 갖다 놨어? 샀어? 이거 연주가 줬어. 아 진짜. 이랬으네 벤 이랬으네. 일본어 書ける 사람이 많네. 이 것도ですね. 先週の水曜日に 行ったら いなくて 半泣きでした. 재민ちゃんに 手紙 伝え. 아, 그거네. すいません. ごめんなさい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愛してる. 료쿤 라이브でも 見れて 嬉しいんです. 라이브. 아, 인스타 라이브ってことか. 愛してる. 오. これをね, いつか 日本語でね 書けるようになったら 僕は すごい嬉しいですね. ちょっとよくわかんない。この子は男の子なんだね、両表。もう、シャオツ、ソウさん。うん。もちろん。 댓글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 료가 다 읽어주려고 하는데 많이 벅찬가 봐요. 일본. 어떻게 씨 양치하셨나요? 네, 양치했습니다. 아, 뭐 어떻게 힘이 어떻게 1년 만에 하는 양치는? 진짜 재밌었어요. 일단 팬분들과의 공약을 지킨 것에 훌륭해요. 열심히 양치하겠습니다. 열심히 양치하겠습니다. 네. 료상 이마 시 사무이. 아 사무이. 아 사무이 사무이 사무이. 미끄리셔. 맥자 사무이. 주어. 맥자 사무이. 오. 즉시 누구 to sleep? 아 알바나. 뭐 아 목요일. 아. 무겐다이 홀에도 뭐에 웃어야. 무겐다. すごいね無限大ホールに行ったことあるってのはすごいですね。アイアイはなポゴシッポカタカナで、ポゴシッポって書くとすごい間抜けですね。飲む、ああ難しいな。日本は今寒い。うん暑い。飛った飛った。飛ったよ。 해수씨. 프린스 오겐키데스카? 오久しぶりです.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겐키데세요 프린스와 겐키데스. 한국지금 추워요 오빠들. 와 료 진짜 잘 읽는다. 한국 지금 추워요 오빠들. 지금 안 추워요 더워요.
리온 리온은 너무 리오 아더 에리오그님 리오 눈 어. 예쁘대 어 진짜? 어, 어. 하도리 리오그님 한국도 기고치나 금일요 한국어 음악에게 소환해 감바리마세 리오그는 한국어 맞아 있어봐야지 나고다네 리오가 온 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리오가 벌써 이렇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막내 최고입니다 진짜로 한국 살라 안 타나까 리오 피곤해 뭐예요 괜찮아요 韓国で頑張ってるプリンスは本当に尊敬します。ありがとうな。ちょっといつか無限大で公演やるわ。うわ。今日もかっこいい。韓国、あ、さっきも言ったね。How old are you? は、は、なん。ちょっと英語がよくわかんねえんだよな。あんまり飲む。 いつか国連で無限大ホールで公演してほしいです。そうだよね。だから本当にね、本当にね、それなんですよ。それ本当にね、それが今の目標。国無限大ホール。ちょっと小さいけどね。小さいけど、とりあえず無限大ホールが第一目標ですね。いつかまた日本で会える時はパクチー持ってくお願いします。パクチー待ってます。大好き。あなた韓国は。あなた韓国は本当に上手ですね。ありがとう。びっくり。 근데 この子は 일본어가 うまいんだよね. こんばんは, 라이트블루 카즈. 라이트블루 카즈 산. Yes, say day. 声いい、めちゃくちゃいい声でしょ。めちゃくちゃ言われるんですよ。これ半分以上多分今俺が何言ってるか理解してないから全然もう否定しないけど。 리온님 배우 김남길래 어 배우 김남길 누구야? 베리베리 핸섬 베리베리 핸섬 ありがとう 日本語で話してる 리오君みたい なんかかっこいいと思います まあこれが普通のな普通の姿だもんな 田中さんが大好きな歌は何ですか? 歌? 歌なんすかね? 歌なんすかね? Come on baby America とかですかね。だから、りょうが、どれ視力にぬるそうっすよ。日本語だったら。少しできる。いや、そう、すごい、すごい。だから、これ、あとは、日本語で書けるようになったら完璧。完璧、パーフェクト。あ、この歌はね、今、日本で流行ってますからね。一番好きものは何ですか?野球ですね。野球が好きです。食べ物のことかな? 野球が趣味ですよ。野球、最近それにハマって振り付け練習してます。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じゃあ次の人にバトンタッチしようかな。 자, 양치학원 태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료랑 소통하는 거는 어떻게 좋았나요? 료가 한국어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원래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모르는 척을 했던 건가 싶을 정도로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죠. 저희 꽁트에서 그게 다 대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양치한 기념은 기분 어때? 1년 만에? 1년 만에 양치를 하니까 네. 그게 기분이 좋네요. 어떻게 좋아요? 1년 만에 양치를 안 해봐가지고 1년 만에 양치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 저는 정말로 저는 궁금해요. 새로 태어난 기분이고 네. 치아가 굉장히 얇아졌네요. 치아가 얇아졌습니다. 한번 네. 이 한번 해주. 와 아, 하얘졌다. 이가 하얘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예졌어요. 와. 아니, 너네, 아까 보니까. 너네 공약 지켜. 칫솔이 좀 누렇더라고요. 아, 그거 칫솔 일회용이에요. 태길이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라서. 아, 네. 네. 아이돌한테 진짜. 왜 울려 그래? 울지 마요. 그만해라. 오, 다리가 기니까. 한 번에 너무 왔네요. 잠시만요. 카메라 각도 좀 잡아드릴게요. 이거 아까 누가 만졌죠? 이분만 돌리면 돼요. 아 그렇네요. 자 각도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잘생겼죠?
주원씨, 주원씨도 나와주세요. 우리 태길이 오빠 놀리지 말래요. 아 죄송합니다. 안 놀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태길 오빠 놀리지 마라 진짜 너네. 지진다 오... 진짜. 미안합니다. 창한 오빠 라이브 한다에서 씻다 말고 나왔어요. 창한 오빠 잘생겼어요. 나라 씨가. 고마워요. 저 탱크박 이분은 좀 나가주세요. 그건 어디였어? 갔어? 창한 오빠. 창한 오빠 다리가 길어서 버스나 KTX 탈 때 불편하겠어요. KTX는 좀 불편해요. 아 진짜 재수 없어요. 진짜 재수 없네요. 주원 오빠 기절 자나요? 아니요. 와 진짜 옆에 있습니다. 야 정말 카메라 앵글에 잡히기 위해서. 네. 갑자기 아까까지만 했었던 그 불이 다 사라졌네요. 좀 짧아요 제가. 아 빨리 짧게 타올랐다가 짧게 걸 사라지네요. 너무 좋네요. 태길이 형 놀리지 마요. 우리 탱크박 씨가 지금 방송에 출연한다고 나갈 경우가 출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 간다는 건가요? 경호 형! 경호야! 어딨어? 간 거야 진짜로? 인사 나간 거야? 아니 있어요. 걔가 우리한테 인사하고 가야 돼? 본인보다 형 아닌가요? 우리보다 형 아니에요? 그래도 인사는 반가움의 표시니까. 탱크 씨는 할 사람은 없어요. 탱크 씨는 탱크보이 좋아하시나요? 뭐 먹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탱크보이 그거 안에 내용물 먹고 그 겉에 포장지로 드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가끔씩 컨디션 좋을 때는 포장지까지 소화 잘 될 때. 예, 포장지까지 네, 드시고요. 소화 잘 될 때 그거까지 드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정 씨. 혜정 32인님 안녕하세요. 루루야 사랑해. 네. 루루님 안녕하세요. 네. 소주에 탱크보이 넣어 먹으면 최고. 소주를 잘 못 마셔가지고 뭐 어제도 4병 까더만요. 청한씨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갑자기. 아닌가요? 어제도 4병 깠잖아요 처음처럼. 네. 2병 먹더만 참이슬 좋다고 2병 깠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너무 웃어서 배 찢어질 것 같아. 저희 오늘 1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1시까지 소통하고 또 내일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또 일찍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데 저희 1시 10분까지 하죠. 오늘 태길 씨 양, 태길 씨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가까이서 너무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저도 좋네요. 진짜로 이제는 제가 마스크 끼는 이유를 밝혀도 될 것 같아요. 태길 씨랑 저랑 좀 친한데 평소에 태길 씨랑 말을 많이 하는데 태길 씨한테 냄새 난다고 얘기를 못 하니까 제가 수염은 핑계였고요. 마스크를 끼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 이제. 가면 갈수록 주원이랑 너희가 같은 방을 쓰는데 너희들 공약 다 지켜. 주원이가 가면 갈수록 너 그 거실에서 자는 이유가 많아지더라고요. 그거 하고 네. 그 팬미팅 무료 공연하고 다 공약 지켜라. 전 공약 안 했어요. 창한 오빠 술 좋아하세요? 아 저는 술은 안 좋아해요. 술은 안 좋아하고. 근데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웃는 게 더 예의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좀 당황한 것 같아가지고. 김준현 씨 어디 갔나요? 김준현 씨는 집에 가셨습니다. 예. 내일 코빅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내일 코빅 네, 녹화가 있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태길 오빠 놀리지 마요. 태길 씨는 방패 팬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나 건들지 마, 너네. 조심해. 예, 양철. 진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이게 가까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향이 좋아요. 무슨 치약 쓰셨어요? 2080이요? 2080. 2080. 저는 거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예. 재민 오빠 빼지 말고 공약 1500 공약 해주세요. 저희 조만간 1500 공약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팔로우가 1500이 된다면 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아까 한번 회의를 했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저희가 한번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볼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많이 들어주세요. 창은 오빠 웃을 때 제일 멋져요. 웃어주세요. 네 계속 웃고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기린처럼 웃어주세요. 장문복 얘기 나왔네. 장문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방송 보셨나요? 네, 보셨나 봐요. 이분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한 분씩 그 대사 좀 쳐 주세요. 난 뭐가 잘 어울리는데 뭐가 잘 어울리는데. 난 군복이 잘 어울린대. 난 수영복이 잘 어울린대. 난 제복이 잘 어울린대. 난 장문복이 잘 어울린대. 책! I'm the Korean Takashi Bomberman Double Standards 모서리 개들이 밑으로 빠뜨려 지켜버린 서브미셔버 더블 지켜버린 책! 역시 명품이네요. 근데 이씨 왜 이렇게 창피해? 아들 씨 방금 창피하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아, 그 가사가 굉장히 고난이도 가사더라고요. 장문복 선배님은 진짜 랩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네, 아 근데 태기 씨가 그때 장문복 씨 그 네. 가발 했을 때 저희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태기 씨가 뭐, 약간 얼굴에 장문복 씨가 좀 있어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물론 셀카를 보셨겠지만 뭐 너무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재밌네요. 아 진짜 저희 태기 씨가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진짜로. 저 그거 잘하는데 태기 오빠 저랑. 책 배틀 해요. 책 배틀. 아, 책 배틀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한번 해보죠. 책 배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외국 팬분들 답도 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태길 여신님. What is reading my message in direct and I just wanna know what is reading. 해석 중이신가요? 예. 나의 메시지를 읽는 중이신 이 다이렉트에서 나의 메시지를 읽고 있나요? 그리고 답을 안 해주시나요? 원합니다. 아, 소통하는 걸 원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DM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바로 답장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시간이 남는 다음 바로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역기를 또 이렇게 사용을 예. 해야 되세요. 네네네. 태길 오빠 눈썹 완전 내 스타일. 감사합니다. 왜 웃어요? 아니요. 본인의 눈이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저의 메시지를 보고. 아 눈썹이요? 아 제 눈썹이 제 눈썹을 매일매일 다듬습니다. 원래 이게 안 다듬으면은 좀 모양이 짱구 눈썹처럼 나서 어렸을 때부터 발명이 짱구였어요. 네. 아, 진짜 귀여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눈썹 정리. 예. 네. 뭐 오늘 나 죽이는 날이야? 말해봐. 아니. DM, 저희 DM 답장해드려요. 여러분들 DM 마음껏 보내시면 저희가 DM 바로바로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DM 보시면 태길 오빠 사진 보내드려도 되나요? 카메라를 찍어.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주원이 사진을 보내는 거 봤을 때 그 저희를 골탕 먹이는 걸 좀 좋아하세요. 사진으로 주원이 정말 모공까지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또 보내주시고 하셔서 저희 또 다 같이 웃고 그랬습니다. 네. 그 지금 사진도 주원 씨 사진으로 돼 있으시네요. 네. 안젤라 킹, 생키 고마워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러시아 코쿤 팬, they are busy. Sorry, we are very very busy. But we are you love. I love you. Yep. I'm sorry. 팬분들 인스타에서 사진 찍을 때 보정 좀 해주시. 예, 이건 저희도 개인적으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잘하신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태길 오빠 너무 귀여워요. 꾹꾹 하면서 귀여운 표정. 가능한가요? 가능할. 태길 씨는 뭐든지 다 가능하죠. 한번 해주세요. 원하신다면 해야죠. 네. 낚아하지 마요. 네. 진짜 귀엽게 해줘야 돼요. 귀엽게 해줘야 돼요. 네.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귀여울지 모르겠는데 징그럽지 않을까요? 아니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포기하지 마요. 왜 포기하지 스스로 마요. 포기하지 말아요 태길 씨. 잠시만요. 네. 다시 갈게요. 잠시만. 네.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어요? 오늘 너네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네. 미안해요. 다시 한번 꾹꾹 갈게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큐큐.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귀여웠어요. 좋았습니다. 네, 글로버 코큰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어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괜히 못 읽은, 안 읽은 척 하지 마시고 읽었잖아요, 다들. 네. 물음표 나왔습니다. 헐, 헐, 의학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상우 씨가 귀여워요. 아, 녹화할 걸 놓쳤다. 근데 LOL이 미국에서 무슨 뜻이에요, LOL? 재밌다. 재밌다. LOL이 재밌다. 아, 감사합니다. 롤. 귀여움의 사망. 리얼 짱구다, 짱구. 방금 뭐야, 개 귀엽자요. 예, 귀엽자요. 응. 방금 뭐야, 개 귀엽잖아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I love you. 네. 심쿵 너무 귀여워. I love you. I understand. Love you too. Oh, thank you. Thank you. Russian fan. I love you. We are love you.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We are the world. I miss you. DM, direct, come on. I send you direct, fun, 칙칙칙칙. 핸드폰, 따다다다닥, 다이렉트, 스피드, 빰빰빰. 오케이? I love you. 아,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전. 모크나한테. 어? 몇 개 국어 가능하세요? 1개 국어 가능합니다. 아, 저는 국어가 안 됩니다. 아, 0개 국어예요? 아니, 저는 국어가 없습니다. 예, 저는 국어를 못해요. 구먼 영어. 빰빰빰빰. 토요일 날 안 드신 분 없이 다 드셨죠? 우리 상훈 씨가 저희 아, 아이스크림 잘 했잖아요. 아, 저희 진짜 잘 먹었습니다. 빰빰빰. 안 졸리냐고 묻는데요, 일본 팬분이. 졸리다가 네무이. 아, 나이 네무이. 어, 저기 중요 어, 개그 아이돌 근데 매주 안 나오는 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 저희의 실력이 부족해서 네. 편집이 될 때가 있는데 아, 저희도 많이 속상하겠지만 저희 팬분들도 많이 속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편집을 안 당하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잘하겠습니다. 네, 내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 방송에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오빠는 왜 안 나와요? 주원 오빠 주원이가 지금 예, 주원이가 지금 뭐 쓰고 있는데 아마 내일 대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주원이가 진짜 대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무대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딱 완벽주의자거든요, 주원이가. 그래서 지금 그것 연습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좀 이따가 인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아, 저거 그거 두 시간 하면은 꺼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럼 이거 끄고 다시 켰을 때 저희 한 5분만 더 하고 네, 네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민 오빠 노래 또 듣고 싶어요. 노래요? 노래? 아, 그 노래는 했잖아요. 네, 그 노래 했고 어떤 노래 할까요? 가을 안부? 아, 예, 가을 안부 가을 안부는 안 되고 그럼 제가 아까 댓글 보다가 잠시 그거 지금 이 순간 누가 불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왜요? 이 순간 아니 아까 있었어요.